100명이 읽어도 99명은 단 하나의 항목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겨우 20분 걸리는 일을 시켜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내가 1분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보겠다. 자신 있다.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내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게 내 신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관점에선 매우 쉽다. 그리고 인생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은 진짜 쉽다. 이제부터 내가 내는 세 개의 과제를 해라. 각각 길어야 20분밖에 안 걸리는 일이다. 이것만 해낸다면 당신 인생은 크게 바뀔 거라 장담한다. 1. 블로그를 개설해서 아무거나 하나의 글을 써라. 정확히 20분 타이머를 켜고 시작해라. 2.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신의 폰에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업로드해라. 이것 역시 정확히 20분의 타이머를 켜고 시작해라. 3. 1번, 2번이 싫다면 최근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일 중 아무거나 하나를 해라. 독서 20분 하기 등. 자, 했는가? 아마 안 했을 거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100명이 읽어도 99명은 단 하나의 항목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겨우 20분 걸리는 일을 시켜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진짜 쉬운 것이다. 100명 중 99명은 돈에 의해 혹은 누군가의 감시와 처벌 때문에 움직인다. 본능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난하고 불행하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10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늘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를 실행한다. 이 결단과 실행이 10번, 100번 반복되어 관성을 얻으면 인생이 참 쉬워진다. 한번 추진력을 얻은 관성은 반복적인 실행을 낳는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고 머리를 감듯 실행 자체가 습관이 된다. 아까 말한 세 가지를 실행하라. 작은 실행을 했다고 해서 1년 안에 당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맨 처음 바퀴를 돌리는 최소한의 실행도 없으면 평생 그대로일 뿐이다. 처음 한 번이 어렵다. 이것조차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봐도 당신은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1%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어떤가? 그나마 이 글 덕분에 100명 중 3에서 4명은 더 움직이게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을 보는 대다수는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은 없어. 나중에 하지 뭐. 나는 안 돼. 하며 건성으로 훑어보고 있을 것이다. 자의식이 새로운 생각에 흡수를 방해한 것이다. 내 주변에도 블로그랑 유튜브를 해본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가난하던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내일 해야지. 사기꾼 아니야? 난 내가 정말 부자인지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안 할 거야. 제발 이런 합리화를 하지 말자. 그렇게 본성의 꼭두각시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좀 해라. 나에게 고맙다며 보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그들은 그냥 내가 하라는 걸 별 변명 없이 실행한 사람들이다. 해봤자 20분이면 하는 일들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맞나? 본인이 현재 실력이 없다면 입은 닫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일을 무조건 실행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앞서 블로그 글에서 말한 세 개의 과제 중 하나를 해라. 실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실행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필자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100명도 모으기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더 나아지도록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자청 저자의 역행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